자, 다 보셨죠, 그죠?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해당하는 거. 몇 번이죠? 2번. 2번. 그 다음,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에서 틀린 거. 몇 번이죠? 4번이죠? 왜 틀린지 알겠죠? 유상이 아니고 무상. 그렇죠? 금방 하니까 쉽잖아, 그죠? 금방 하고 금방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문제 보면 또 헷갈리죠? 그럼 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주 볼 수밖에 없죠, 그죠? 3번.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 1번. 그렇죠. 1번 맞잖아, 그죠?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우리가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하면 최대 50%만 분납할 수 있다. 1번 틀렸다, 그죠? 2000만 원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 1000만 원 초과하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토지분 제사, 토지는 9월달. 보통 징수다. 맞죠, 그죠? 4번, 몇 번? 3번. 예, 틀렸죠, 그죠? 작년에, 거기 보세요. 2018년에 납부한 세금이 50만 원이죠. 50만 원. 금년에 얼마 나왔죠? 100만 원. 지금 주택의 가격이 얼마짜리죠? 7억. 한도가 얼마? 한도가? 30% 초과할 수 있다. 맞죠, 그죠? 30% 맞잖아, 그죠? 요게 그러면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30%면 얼마죠? 15만 원이면 65만 원이죠. 65만 원. 그죠? 65만 원은 요 주택분 재산세잖아, 그죠? 요걸 우리는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내죠. 7월 달에 낼 거는 30만 5천 원 내잖아. 그죠? 9월 달에 30만 5천 원. 요거 물어봤잖아, 요거, 요거. 몇 턴인지 알겠죠? 1번입니다, 1번. 그죠? 그 연도가 나왔잖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재산세 묻잖아. 그죠? 다음, 5번. 5번에서 재산세 설명에서 잘못된 거. 몇 번? 그렇지, 2번 맞지. 주소지 아니고 물건 소재지. 알겠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우리 지방세는 전부 물건 소재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세 하면은 취득세. 취득세도 물건 소재지. 등록 면허세도 물건 소재지. 재산세도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물건이 소재하는 곳.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국세 있죠, 그죠? 국세 하면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사람이 어디죠? 주소지. 알았죠? 요건 주소지다. 주소지. 이게 시험에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물건 소지지에서 부과된다. 틀리잖아, 그죠? 양도한 자의 주소지. 그래, 국세는 주소지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다. 알았죠? 나머지는 그죠? 재산세는 20%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보통징수.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없죠, 그죠? 시가표준이 맞네요, 그죠? 6번에서 틀린 거 몇 번? 정답. 이거 찾기 알겠죠, 그죠? 지금은 3번 보면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었잖아, 그죠? 과세 표준 나왔다.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빠졌잖아. 그래 빠진 것도 몇 번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금방 했는데 또 틀리구나. 1번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2번은 탄력세율 50%.
4번은 항공기는 그 정치장, 선박은 선적항이라 그러죠. 그죠? 선적항 소재지고, 그 신고할 때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내에 신고한다. 그죠? 7번. 재산세 세율에 대한 거 잘못된 거 몇 번? 그렇죠. 이건 알겠죠. 그죠? 고급주택은 0.1에서 0.4라 그랬습니다. 예, 고급주택은 중과세 없다. 그죠? 다음 8번.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몇 번? 5번이죠. 1번. 목적 뭐죠? 분리. 전답 과수원도 분리. 터미널도 분리. 군지역, 주거지역 내에 있는 부속 토지도 분리. 그죠? 다음, 9번. 납세 의무자 설명이다. 옳은 거 물었습니다. 옳은 거. 몇 번이죠? 4번. 정답. 그 1번은 왜 틀린지 볼까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는 어리다 아니죠.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신고하지 아니하면 누가 되죠? 갑이 되지. 갑. 갑. 알겠죠? 그죠? 신고하면은 그 신고하는 사람. 알겠죠? 그 신고하면은 사유 소유, 신고 안 하면은 공부상 소유자다. 그죠? 2번. 상속이 개시된 토지 등기의 이행 여부나 사유 소유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하여 아니죠. 예. 신고하면 누가 되고? 신고된 사람. 신고한 그 신고된 그 신고한 사람이 될 거고. 신고 안 하면은 그렇지. 주된 상속자. 그죠? 주된 상속자. 등기부상에 갑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갑이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아니죠. 신고하면 누가 되고? 종중이 되지, 종중. 종중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세요. 이거, 아까 우리 신고할 말 있었잖아. 그죠? 이런 변동상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일 내에 신고한다 그랬죠? 요 신고하는데, 10일 내에. 요 신고할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거나, 그죠? 변동이 생겼거나, 종중재산인, 예, 그 수탁자가, 즉, 종중재산의 수탁자 하면은 공부상 소유자죠, 그죠? 공부상 소유자가, 이 소유자가, 이 종손이잖아, 종손. 종손이, 요거 내한테 보내지 마라. 우리 종중 사무실로 보내줘라. 내가 낼 거 아니니까. 그거 신고하라 이겁니다. 종중 사무실로 보내세요. 이 종중으로 신고하면 이 종중 사무실로 간다 이거죠. 이런 걸 신고해라 이겁니다. 내한테 보내지 마. 어차피 내가 내 개인 낼 건 아니잖아. 내가. 그죠? 종중 재산이니까. 우리 종중 사무실에서 마. 사무실로 보내라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신탁 재산의 납세 의무자는 지금 수탁자로 돼, 지금 수사자 돼 있죠, 그죠? 우리 법상, 그죠? 실제 이 사람 자기 거 아니잖아. 원래는 위탁자 거잖아, 원래는. 그죠? 원래 낼 거 아니니까, 요거, 요거, 위탁자한테 보내주세요 하면, 요거, 요런 걸 해준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속 재산인 경우에, 그 주된 상속자가, 요거, 우리 아들한테 보내도, 내한테 보내지 말고, 내가 엄마지만은, 내가 지분이 제일 크지만은 내한테 보내지 말고 우리 막내 아들한테 보내줘라. 그럼 이런 거 신고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누굴 지정해서 신고하라 이거. 요게 신고사항. 이거는 이제 편리 보는 거죠. 그죠? 편리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 신고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가산세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요거 이런 게 신고사항입니다. 예? 예. 다음 4번을 맞죠. 그죠? 신탁법에 의한 수도에 매우되게 된 전세 납세 의무자 위탁자도 맞고 11번 토지분 재산세 합산과세 대상으로 잘못 합산 여기 합산하면 이제 별도 합산과 총합산 합한 거죠. 그죠? 합산과세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거, 요거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거 뭐다? 종합. 종합이죠. 시 지역, 상업 지역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다.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다. 그죠? 시 지역, 상업 지역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 이거 어디 가죠? 별도 합산. 별도 합산. 1번은 종합 합산, 2번은 별도 합산입니다. 3번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이거 어디 간다? 분리지. 분리. 그죠? 분리. 그럼 3번이 답이네. 4번. 시 지역, 주거 지역 안에 있는 농지다. 농지인데 시 지역이 있는 거잖아. 시 지역. 그죠? 시 지역. 시는 도시 지역이죠. 도시 지역 안에 있으니까 종합. 종합 합산이고. 군지역 공장 건축물의 토지면은 요거는 분리인데 기준 면적을 초과했죠. 초과니까 어디 간다? 종합합산. 그죠?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11번과 12번은 종합부동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할 건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 왔던 거니까 한번 보세요. 11번 잘못된 거 몇 번이죠? 기본 문제잖아. 3번 잘못됐죠. 그죠? 주택은 6억, 별도는 80억, 조합은 얼마? 5억. 5억 초과분. 5억. 알겠죠? 12번.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느 거? 별장. 이거 아주 막 기초 문제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음 13번.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잘못된 거 몇 번? 4번. 맞죠? 그죠? 4번 없잖아. 그죠? 그거 보면은 파산 선고도 있고 농지의 교환 분합도 있고 1세대 1주택도 있는데 대토는 없죠. 대토가 뭐죠? 응? 대신한 토지. 대신, 대신한 토지. 결국 사고 팔았다 이런 겁니다. 사고 파는 거 알겠죠? 농지를 내가 사고 팔았다. 팔고 샀다.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뭐 수용되고 나서 농사 짓다가 그 땅 보상을 받아 다니 땅 사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이제 원래 대토인데 결국 이제 이게 넓은 의미는 이겁니다. 사고 팔았다. 팔고 샀다. 알겠죠? 농지를. 요걸 대토를 하는 겁니다. 요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알았죠? 1년 내. 이게 만약에 내가 양도가 수용인 경우에는 요거 2년 내에 하면 됩니다. 삼아 됩니다. 알겠죠? 양도는 2년, 수용은 2년 내에. 요걸 대토를 한다. 에? 대토. 알겠죠? 이거 감면. 요거는 이제 비과세가 아니고 감면해줘요. 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비과세와 감면은 다르죠. 그죠? 에? 비과세와 감면은 다릅니다. 예. 돈 안 내는 건 같은데 비과세는 요거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죠?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감면은 과세 대상이죠. 원래는 이게 과세 대상인데 과세 대상인데 요게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충족했을 경우에 감면해 주는 겁니다. 감면. 감이라면 경감 좀 깎아 준다. 그죠? 또는 뭐 해 주는 거? 면제해 주는 거. 그걸 이제 감면한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게, 과거에는 대토가 요 있다가, 요 감면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감면 규정이 들어갔다. 이 정도,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뭐 대토에 대한, 아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다음 14번.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있는 1세대에 대한 설명이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 3번이죠? 정년은 없잖아. 그죠? 정년은 없다. 15번.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1주택에 대하여 잘못된 거 물었습니다. 몇 번? 예,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있잖아. 그죠?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갑이 지분을 50% 가지고 있고 어른 30% 병은 20% 가지고 있다. 그죠? 요거 누구 집이고 뭐 누구 집이죠? 각각 1주택입니다. 각자. 그죠? 요거는 각각 1주택. 알았죠? 각각 1주택입니다. 각각 1주택.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친구 사이에 이렇게 모임 가지면서 집 한 채 나는 얼마 내고 하면 이게 일주일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조심해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 집안 가 있으면 전부 2주택자 되잖아. 그죠? 집안이 있으니까. 내가 이 지분을 뭐 얼마 있든 조금 투자했다 하더라도 내 집 돼버립니다. 알겠죠? 지분만 가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요걸 만약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 공동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말하면은 뭐 아들, 딸 이렇게 공동 상속 받았다. 요거는 한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큰아들, 적은아들, 뭐 딸 이래 상속 받았잖아. 지분을 공동 소유했잖아. 그죠? 그건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알겠죠? 한 사람. 이걸 각각 보면 안 되잖아. 원칙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 1주택입니다. 각각. 그죠? 그런데 이걸 공동 상속을 받아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누구 집일까요? 응? 이건 아닙니다. 한 사람 집. 그렇죠. 지분이 큰 자. 응? 알겠죠? 상속받을 지분이 제일 큰 사람. 가령 만약 상속받을 지분이 큰 사람 없다. 그럼 누굴까요? 응? 그 연장자는 요 끝에 나와요. 이렇게. 재산상은 약간 다르죠. 그죠? 중간에 하나 있는데 뭘까요? 응?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같이 살았던 아들, 거주자. 아버지요. 이제,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요게 이제 지분이 큰 사람인데 지둔 주된 상속자, 민법상 의미가 지분이 큰 자, 지분이 큰 자가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연장자 되어 있거든요. 요 규정은 우리 아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오는 거고, 공동 상속을 받아서 지분을 공동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 주택에서는 지분이 큰 자로 요래 안 넘어가 버리고, 요 사이에 요게 들어간다 해요. 거주자, 요렇게. 우리 세법에 요래 되어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민법이고, 요거는 특별법이잖아. 요게 우서이지. 알았지? 몇 번? 2번. 1세대 1세대 비율을 가진 대지와 건물 도 무슨 소리 이 말이잖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남편 명의, 요거는 배우자 명의. 동일 세대가 요 여기 딱 가까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말이 대지와 건물을 동일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 남편은 마당, 부인은 집 명의가 그 몇 세대? 1세대잖아. 몇 주택? 1주택이지. 그죠? 아니지. 그죠? 아, 이건 이해되죠? 그죠? 이것도 알잖아, 우리. 남편이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자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세대는 몇 세대? 1세대지. 몇 주택? 2주택이지. 그죠? 그 동일 세대다 하면 맞는 말이잖아. 같은 세대잖아. 세대는 같은 거니까. 그죠? 1세대, 2주택. 뭐가 헷갈립니까? 요거는 이제, 요 말이 아니고 요 말이잖아. 이게니까 1세대, 2주택이지. 그죠? 다음에 이거는 16번. 16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요건 중에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는 나에 이랬다. 보유기간 제한을 받는 게 우리가 보유기간이 몇 년이죠? 2년 보유죠? 그죠? 원칙이 2년 보유, 2년 보유인데 우리가 2년 살아야 되는 곳이 있다. 그죠? 요건 어디? 조정지역. 그죠? 요게 원칙이잖아. 여기에 예외규정. 그죠? 그걸 묻잖아, 지금. 요게 아까 세 가지 있었죠? 그죠? 하나는 몇 년? 5년, 1년, 무제한. 요 내용이잖아. 그죠? 그럼 몇 번? 1번은 임대주택. 맞죠? 그죠? 지금 5번 잘못됐네.
1년 보유가 아니고 우리 1년 기본이 뭐죠? 거주죠. 1년 거주 여기 보면 취약, 근무상 형편, 요양, 학교 폭력, 그리고 대체주택. 그죠? 이런 거. 요거 대체주택 알죠? 그죠? 내가 요 집에 살았다. 살고 있었는데 집이 재개발된다. 철거되잖아. 나왔다. 집을 샀다. 요 집을 무슨 주택? 대체주택. 요 집에 살다가 요 재개발이 완공됨으로써 요 집 팔고 들어간다. 그죠? 요 집에 몇 년 살아야 된다? 1년 거주. 5번 잘못됐네. 그죠? 사업세법 아니면 돈 틀리다. 그죠? 보유도 아니고 근무상 형편. 17번. 몇 번이죠? 4번이잖아. 4번. 그죠? 4번, 4번. 응?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응? 응? 이걸 우리가 분양했다. 몇, 집이 몇 채? 여섯 채. 이걸 임대하고 있으면 한 채죠. 그죠? 요거, 요 내용이잖아. 보세요. 4번 보면은 다고주택은 구역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분양 안 했으니까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걸 하나의 매매단을 몽땅 팔았다 이 말이지. 그죠? 하나의 매매단, 하나의, 요 하나를 몽땅 팔았다 이 말이에요. 각각 팔 수 없잖아. 하나, 그죠? 요걸 몽땅 팔았다 이 말. 요걸 팔았을 때는 각각 하나의 주택을 본다. 각각 하나에 보면 몇 채 돼버리죠? 몇 채 돼버리잖아. 아니잖아. 그죠? 아니지. 알았죠? 그럼 됐다. 그죠? 알았죠? 그리고 뭐 1번은 같은 말이고, 그죠? 방금 했던 거고, 해외 2주 2년 내 발마 되고, 3번은 혼인 5년. 그죠? 5번 임대 5년. 그죠? 예, 말이 좀 길다 그랬잖아. 그죠? 예. 18번.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 발생하는 소득인데, 잘못된 거 몇 번? 그렇지, 4번. 그죠? 4번. 4번. 왜 틀린지 알겠죠? 4번. 농지, 그렇지. 농지는 서로 교환할 때 큰 쪽의 4분의 1 이하만 비과세잖아. 그죠? 과세한 경우가 있더라. 과세한 경우는 몇 년이 지났는가? 3년이 지났는가? 과세한다 그랬죠? 그 말이잖아. 3년이 지난 농지는 뭐 한다? 과세한다 그랬지. 몇 턴인지 알겠죠? 예. 다음 19번. 4번, 그렇지. 경작기간은 기본 3년이라고 해요. 3년. 알겠죠? 경작기간 3년. 그리고 마지막에 4분의 1. 19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죠. 그죠? 20번. 20번은 우리나라 국내에 집 한 채다. 그죠? 집 하나. 외국에 또 집이 하나 있다. 이래 있네. 이 사람은 몇 주택 가지고 있죠?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구분됩니다. 국내하고 국외하고. 알았죠? 이걸 2주택 가면 안 돼요. 알았죠? 2주택 가면 안 된다고. 1주택. 그렇지. 우리나라 국내 국외를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알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집이 한 채면 이걸 뭐 비과세입니다. 외국은 요거는 무조건 과세잖아. 외국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비과세 없습니다. 알겠죠? 외국에 한 채가 있어 무조건 과세입니다. 외국 집은 무조건 과세된다. 알겠죠? 과세되고 우리 국내 요게 두 채면은 과세, 한 채면은 비과세. 그럼 틀린 거 몇 번? 1번이지. 1번 틀렸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적어도 우리 80% 되니까 16문제는 맞았는데. 네? 맞았죠? 그죠? 16문제는 맞았죠? 그죠? 16문제? 어. 예. 하여튼 16문제는 맞았죠? 그죠? 그 정도 이상 맞추면 뭐 잘하는 거지. 80% 이상.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게 조세 총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세, 종부세 남았죠, 그죠? 그거 마무리할 겁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 또 5분 강의 또 종강 되겠네요, 그죠? 오늘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